세 가지만 끊으셔도 당뇨 관리에 상당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뇨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6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병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이죠. 망막에 혈관을 막아서 실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을 막아서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당뇨병 환자라면 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 조절입니다. 당뇨는 말 그대로 피 속에 당 성분이 높아서 그 당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당분은 어떻게 몸이 쌓이는 줄 아세요? 좋지 않은 음식 습관으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쓰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쌓여서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과식하거나 밀가루, 인스턴트 등을 섭취하면 혈당은 급속하게 오르게 되죠.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음식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만 끊으셔도 당뇨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당 음료입니다. 이 가당 음료들은 마시는 즉시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데요. 보통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흡수되는데 몇 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당분이 든 음료는 보통 15분이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당 음료 대신 오히려 몸에 좋은 유자차나 모가차 같은 것을 드신다는데 이런 차에도 엄청난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나 녹차를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좋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목마르다, 입이 심심하다, 뭔가 먹고 싶다 하시면 생수나 우엉차, 연근차, 여주차, 돼지감자차 같이 당이 우러나지도 않고 당뇨에도 도움되는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과일입니다. 이 건과일은 생과일을 말려서 만드는데 이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소와 섬유질이 더 응축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말리면 칼슘이 10배, 비타민 B2는 12배 이상 많아지죠. 이렇게 당분이 응축된 음식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갑자기 쏟아지는 당분 때문에 인슐린을 내보내는 췌장도 혹사당하고 혈관복도 손상되고 건과일은 혈당의 폭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튀김, 치킨, 돈가스, 과자, 빵 등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당뇨인 분들은 혈당 관리는 잘 하시는데 지방 관리는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혈당만큼이나 중요한 게 중성 지방 관리입니다. 원래는 인슐린이 흡수해야 할 지방산이 간으로 흘러가고 중성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중성 지방이 쌓이면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죠. 그래서 조제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품 포장지 뒷면에 나와 있는 영양 성분표를 자세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열량, 단백질, 포화 지방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트랜스 지방도 나와 있어요. 기왕이면 트랜스 지방 0g을 확인하고 드시는 게 더욱 좋겠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채소나 두부, 생선 같은 것이 좋아요. 이때 먹는 순서는 채소, 나물로 먼저 배를 채우고 그 다음 두부나 흰살 생선 같은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 같은 탄수화물 드시면 더 좋아요.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배가 먼저 불러버리면 혈당 상승의 주범인 탄수화물을 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내볼게요. 식탁에 쌈채소와 소고기, 밥이 있다면 뭐부터 드셔야 될까요? 일단 쌈채소부터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기가 없는 고기를 골라 드시고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당뇨에서 벗어나는 길은 식습관을 고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세요.